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 강력한 다크호스가 등장했는데요. 팬디도 너무 팬디, 잘하죠. 저 친구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첫 영상을 올리자마자 단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헨리 씨. 어, 웃기네. 묘기 인 듯 아닌 듯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 헨리 씨 컨텐츠의 특징인데요. 야, 너무 귀찮지? 대체 어떻게 탄생한 영상들인지 직접 헨리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굉장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이제. 먼저... 어디, 이거 제 거야, 제 거야, 제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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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봤어요? 아, 봤죠. 이거, 이거 봤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아, 근데 그 영상 되게 웃기죠? 네, 너무 재밌어요. 하는데 안 웃겨요. 왜요, 왜요? 저 아팠어요. 뮤직비디오 찍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아, 뮤직비디오보다 어려웠어요. 네. 더 많이 들려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푸쉬업 하다가. 네? 이 1초를 찍은 거예요. 아, 그럼. 처음에는 높이 뛰었어요. 네, 뛰었어요. 성공했어요. 했어요. 근데 보니까 표정이 다.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미친 사람처럼. 아, 웃음에 대고. 아,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유, 야, 야, 야. You see? Watch this. Just keep that moment, right? Did it work, yes or no? 단 10초의 영상을 찍기 위해 무려 80번의 공중 팔굽혀펴기를 했다는 헨리 씨. 아.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피, 땀, 눈물은 기본이라는데요. 아, 쉬운 게 아니에요. 침대와 함께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영상은 여러 번 옷을 바꿔 입기까지 하면서 1시간 동안 공들여 찍었다고 합니다. 옷 갈아입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좀 멋있더라고요. 이게 영상 카메라 찍는 게. 어, 그냥 떨어져진 거예요. 오, 이 카메라로 그냥 이렇게. 네, 저 이렇게 하고 네. 편집이 되게 중요해요. 네. 딱 그 끝나는 부분이나 시작한 부분. 맞아, 맞아. 이러면 안 돼요.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돼. 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다면 이 짧은 되게 짧잖아요. 진짜 짧. 그냥 이 짧은 영상 보면서 스트레스가 그 몇 초이라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 네. 그리고 저도 찍고 나서 저도 보면서 계속 그거만 계속 보게 돼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스트레스 릴리프인 것 같아요. 누구도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순 없다고 했던가요? 각종 집안 살림을 이용해 클럽 디제잉을 하는 듯한 이 영상은 광고주의 눈에도 포착됐습니다. 와~ 같은 컨셉으로 맥주 광고까지 찍게 된 헨리 씨. 그저 놀자고 한 일이 광고 모델로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비즈니스랑 연결이 되더라고요.